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세워 타락 인간을 복귀하시려는 섭리는 일찍이 아담 가정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기대와 실체의 기대를 복귀하기 위한 탕감 조건을 세워 메시아를 위한 기대 위에 메시아를 맞지 않으면 복귀 섭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첫째로 믿음의 기대를 복귀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탕감 복귀하기 위한 조건물이 있어야 합니다. 아담이 믿음의 조건으로 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을 수 없는 입장에 떨어진 타락한 아담은 그의 믿음으로서 말씀을 대신한 어떠한 조건물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세워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제물이었습니다. 제물이 조건물이 되어졌던 이유는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주관하게 되어 있는 만물도 사탄 주관하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물이 탄식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이러한 만물을 복귀하고 인간을 복귀하기 위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믿음의 기대를 복귀하기 위해서는 둘째로 중심인물이 있어야 합니다. 아담 가정에서 중심인물은 아담 자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성서의 기록을 보면 아담이 제물을 바치지 못하고 가인과 아벨이 제물을 바쳤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아담은 타락한 장본인이었고 둘째로 창조 원리에 의하면 원래 인간은 한 주인을 대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두 주인을 대하는 존재로서 원리적인 섭리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제물을 받았다면 사탄도 아담과 혈연관계를 중심 삼고 그것들을 대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아담은 하나님과 사탄 두 주인을 상대하는 비원리적인 입장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선성품적인 존재와 악성품적인 존재로 갈라세우는 섭리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을 쪼개게 되면 죽게 되므로 그의 두 아들을 각각 하나님 편과 사탄 편으로 한 주인 상대로 세워놓고 제물을 바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둘 다 아담의 자식인데 누구를 선의 표시대로 누구를 악의 표시대로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타락의 모체인 헤아의 타락의 경로에 의해서 결정되었습니다. 헤아의 타락은 두 가지의 불륜한 사랑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 타락 행위는 때 아닌 때에 뗄 것을 바라는 가분한 욕망이 동기가 되어 비원리적인 상대인 사탄과 관계를 맺은 영적 타락이며 두 번째 타락 행위는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심정이 동기가 되어 원리적 상대인 아담과 관계를 맺은 육적 타락입니다. 둘 다 용서받을 수 없는 잘못된 행동이지만 그래도 보다 원리적이 용서받을 수 있는 행동은 두 번째 타락 행동이었습니다. 따라서 가인은 사랑의 첫 열매이므로 첫 번째 타락 행동을 표징한 악의 표시체로서 아벨은 사랑의 둘째 열매이므로 두 번째 타락 행동을 표징하는 선의 표시체로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의 세계를 사탄이 먼저 점유하였기 때문에 사탄이 하나님이 앞서서 비원리적인 입장에서 원리형의 세계를 이룩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마지를 세워서 장자의 기업을 계승하려는 원리적인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사탄도 둘째 것보다 막것에다가 미련이 컸었습니다. 더구나 이미 피조세계를 차지한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장자 가인을 취하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사탄이 미련을 갖고 있는 가인보다도 아벨을 대하시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하나님 편과 사탄 편으로 분립된 아벨과 가인이 각각 제물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가인은 사탄이 취할 수 있는 상대적인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언제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의 상대적인 입장에서 뜻밖의 헌재함으로써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 가정에서 이루어야 할 믿음의 기대는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로 실체 기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담 가정에서 실체 기대는 가인이 타락성을 벗기 위한 탕감 조건을 세움으로써 하나님이 그의 헌재를 기쁘게 받으실 수 있어야 했습니다. 타락 인간이 타락성을 복귀하인 타락 경로와 반대 경로를 취하는 탕감 조건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타락성 본성을 가지게 된 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천사장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고 있는 아담을 시기 질투하여 사랑하지 못하게 되어 타락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입장을 취하지 못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천사장은 아담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아담의 위치를 취하려다가 타락되었기 때문에 자기 위치를 떠나는 타락성이 생겼습니다. 셋째로 천사장은 이하와 아담을 역주관함으로써 주관성을 전다는 타락성이 생겼습니다. 마지막으로 천사장이 이하에게 희아가 아담에게 따먹어도 된다는 불의의 뜻을 전함으로써 죄를 번식하는 타락성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타락성을 벗기 위하여는 반대 경로에 의해 탕감 조건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천사장 입장에 있는 가인이 아담의 입장에 있는 아벨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과 같은 입장을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인이 아벨의 중보를 세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가인이 아벨에게 순종 굴복하고 그의 주관을 받음으로써 주관성의 법도를 세워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인이 아벨로부터 선의 뜻을 전해받아 선을 번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가인이 아벨을 사랑하고 중보로 세워 순종 굴복하고 선의 뜻을 받아 선을 번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애, 중, 굴, 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에게 애중굴통함으로써만 타락성을 벗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맏아들을 사랑하고 작은 아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타락함으로써 맏아들이 사탄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을 통해서 맏아들을 복귀하기 위해서 장자권 복귀를 하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장자권을 복귀하려면 사랑으로 감동시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강제로 헤아와 아담을 끌고 간 것이 아닙니다. 말로 유인하여 그들이 스스로 따라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는 자연굴복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벨 입장에 있는 사람은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온유 겸손한 자세로 가인이 타락성을 벗기 위한 탕감 조건을 세울 수 있도록 협조하고 독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과 관계성 속에서 타락성을 벗게 되어지면 아벨도 가인도 타락성을 벗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부모의 죄를 탕감복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부모도 타락성을 벗고 복귀되어집니다. 그러므로 가인이 실제 현대를 성공하는 것은 아담 가정 전체가 세우는 결과가 되어 아담 가정으로부터 사탄을 분립하고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조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인 아벨 현재에 대해서 몇 가지 실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우 생활이라는 것은 아벨에게 가인이 순종하듯이 하늘의 뜻을 지향하는 마음의 명령에 몸이 순종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또 마물보다 못한 입장에 떨어진 인간은 마물을 아벨로 삼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으니 이것이 현재입니다. 인간이 항상 좋은 지도자나 친구를 찾으라는 것은 보다 아벨적인 존재를 찾아 하나됨으로써 하늘 앞에 가까이 서고자 하는 천심의 발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 인류가 순종 굴복해야 될 아벨적인 존재로 오신 분입니다. 따라서 그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성복할 자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가인이 아벨에게 순종 굴복함으로써 타락성을 벗기 위한 탕감 조건을 세웠다면 실체 기대가 이루어져서 메시아를 위한 가정적인 기대가 복귀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이 아벨을 살해함으로써 천사장이 인간의 타락인 것과 같은 타락성이 반복되게 됨으로써 실체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아 메시아를 위한 가정적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아담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담 가정에 있어서 메시아를 위한 기대가 그 상실을 보면 아벨이 뜻밖의 헌재함으로써 믿음의 기대를 탕감 복귀하여 만물 복귀와 인간 복귀에 의한 상징 헌재는 성공하였습니다. 따라서 실체 헌재의 중심 인물로서 아벨 입장은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가인이 아벨을 살해함으로써 실체 헌재에 실패하여 실체 기대가 세워지지 않음으로써 메시아를 위한 기대가 세워지지 않아 아담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아담 가정이 보여준 교훈은 첫째로 뜻 성사에 대한 하나님의 예정은 반드시 하나님의 책임 분담과 인간 책임 분담이 합하여져서만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가인이 아벨을 통해 헌재하게 되는 것은 인간 책임 분담으로 하나님을 교시하실 수가 없습니다. 둘째로 아벨 대신 셋을 세워 섭리하심으로써 뜻에 대한 하나님의 예정은 절대적이지만 인간에 대한 예정은 상대적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이 자신의 책임분담을 안수함으로써만 실체 현재 중심인물이 되도록 예정하셨던 것입니다. 셋째로 가인 아벨 현재를 통하여서 타락 인간은 항상 아벨적인 존재를 찾아 순종 불복함으로써
하나님이 요구하는 뜻을 자기도 모르게 이루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담 가정이 이루려고 한 것과 동일한 섭리가 인간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계속 반복되어 내려옵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메시아를 맞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가 세워져야 합니다. 복귀 섭리의 중심 인물들이 믿음의 기대는 성공하지만 실체 기대는 계속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복귀 섭리가 계속 연장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노정은 오늘날 우리들이 걸어가야 될 탄감 노정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아담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전형적인 상 교훈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 가정에 대한 복귀 섭리를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